따른. 자, 오늘은 아버님과 갈비를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. 근데 우리가요 새벽 4시에 라면을 먹었잖아요.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. 너무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 먹었던 것이죠. 밥까지 말아 먹었잖아요. 아니 근데 또 가면은 맛있게 먹을걸? 나 배가 하나도 안 고파. 배가 하나도 안 고파? 맛있게 먹을 자신은 있죠? 근데 어제 노래방 갔잖아. 어. 어머님이 목소리 엄청나다 이러셨나? 대답 뭐 엄청나다 이러셨어. 어. 그게 약간 어. 우리 아들 큰일 나겠는데? 약간 우리 아들 집어삼킬 것 같은. 어. 어제 오빠 노래 잘했어? 어제 잘했지. 그랬어? 어, 분위기도 엄청 띄우고. 오빠 춤 잘 추지 않아? 아, 춤은 아니야. 오빠가 만약에 이제 처가댁 식구들과 응. 노래방 가서 그렇게 한다면 어떨 것 같아? 좋지. 좋아? 아, 막 추한 건 아니야? 응, 귀엽지. 그러니까 잘 추는 건 아니라는 거지. 아, 그렇구나. 그거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.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하세요, 아버님. 어, 잘 지냈어? 예, 잘 지냈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어디 가는 거죠? 예박사라고. 뭐 먹어요, 가서? 소갈비살하고. 갈비살 먹으면은 어. 갈비가 세지나요? 몰라. 거의 다 왔나요? 네. 조금 남았어요. 조금이 얼마죠? 5분인가요? 네, 5분이요. 와, 아직도 5분 아까도, 남았어요? 아까는 5분이었는데. 출발할 때 5분 남았다고. 원래 그런 거예요. 아, 또 속았다. 내가 들겠습니다. 아니야, 됐다. 내가 들래. 아, 내가 들래. 내가 들래. 우리 난다고? 우리 난다. 사위로서 어떻습니까? 사위? 네. 아이, 뭐 그런 걸. 그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상한 놈이었어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? 아, 이상한 거 시키지 마. 아, 이상한 놈이네 진짜.